홍해에서 예멘 후티 공격으로 발생한 유조선 화재가 수일째 이어지면서 원유 유출로 인한 해양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국제 해운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습격에 대비하는 유럽연합 해양 안보 작전 부대는 26일 X를 통해 후티의 공격을 받은 그리스 국적 유조선 순이온호에서 지난 23일부터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유는 홍해를 통과하는 부대가 선박 주갑판 최소 5곳에서 화재를 관측했다며 선박의 기름 탱크 해치 주변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습니다. 27일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순이온호가 홍해에서 여전히 불타고 있으며 기름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미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재의 화재는 선박 자체에서 나온 연료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직 선박에 실린 15만 톤의 원유는 불에 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면 이들 원유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제3국에서 순이온호 인양을 돕기 위해 두 척의 예인선을 보내려고 했지만 후티 반군이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상황이 심각해질 기미가 보이자 후티 반군도 28일 순이온호에 대한 타국의 접근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엔 주재 이란 대사관은 28일 여러 국가가 후티 반군에 예인선과 구조선의 사고 지역 진입을 위해 일시적 휴전을 요청했다며 후티 반군은 인도주의와 환경 문제를 고려해 요청을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원유 15만 톤을 싣고 이라크에서 그리스로 이동하던 유조선 순이온호는 지난 21일 예멘의 항구 도시 호데이다 인근 해상에서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순이온호는 그 후에도 후티 반군의 반복적인 공격에 표적이 되었는데요. 21일 이 선박은 호데이다에서 서쪽으로 약 143km 떨어진 곳에서 두 척의 소형 보트로부터 처음 총격을 받았고 그 후에도 후티 반군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불명의 발사체 세 발을 맞고 화재가 발생해 엔진이 꺼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선박에 타고 있던 25명의 선원은 홍해상에서 아스피데스 합동 군사작전에 참여 중인 EU 해군 임무단에 의해 성공적으로 구출된 것으로 알려졌죠. 이에 EU 해군 임무단은 15만 톤의 원유가 실려있는 순이온이 이제 항해 및 환경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지부티 항만 자유구역청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잠재적인 유출은 이 지역의 해양 환경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죠. 앞서 후티 반군은 22일 공식 성명을 통해 자신들이 그리스 선박 순이온호를 공격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야이아 사레아 대변인은 22일 알마시라 TV를 통해 순이온을 표적으로 삼은 건 이를 운영하는 회사가 이스라엘과 거래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사레아는 이 함선이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었고 침몰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함선에 가한 일련의 공격의 일부입니다. 후티는 이러한 행동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팔레스타인인과 연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후티 해상 공격에 대응해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국 주도의 해군 연합은 후티 군사기지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월드 디펜스였습니다.